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NC소프트입니다. NC소프트 어제 8% 넘게 급등세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. 자, 두 분의 의견, 전문가 의견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. 자, 더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리니지 W 역대 최고 게임으로 기대가 된다. 이것이 NC소프트의 주가를 튀게 올라가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. 다른 한 분은 자, 해외 진출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해외 진출 과연 이것이 먹힐까라는 것에는 조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. 그러면서 NC소프트 당분간은 조금 더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의견, 엇갈린 의견이 나왔습니다. 과연 NC소프트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퀀텀 트레이딩의 나현진 대표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NC소프트가 최근에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면서 계속 흘러내리는 양상이었는데 어제 시장이 깨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급등을 했습니다.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자, 일단은 NC소프트 어제 왜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? 나현진 대표님이 좀 설명해 주실까요? 예, NC소프트가 어제 올라간 이유를 살펴보자면 네. 정확하게 그 김택진 대표의 쇼케이스 그 일정과 일치했습니다. 아, 그런가요? 리니지 W에 대한 쇼케이스를 진행을 하면서 뭐 한 1% 정도 상승을 보이다가 뭐 그래픽이 나오고 그리고 그래픽이 공개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앞으로의 전망까지 나오게 되면서 그 주가에 실시간으로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. 그래서 어제 뭐 쇼케이스 중에 뭐 8% 정도까지의 상승을 보였 다는 걸 보면 네. 리니지 W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리니지 W 어제 쇼케이스를 하면서 이것이 주가에 바로 반영되는 모습이었고 또 최근에 NC소프트의 주가가 상당히 재미가 없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것이 어제 또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뭐 수급이 좀 쏠린 경향도 있고 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자, 그런데 일단은 나현진 대표님은 이런 리니지 W가 앞으로 뭐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좀 부진했던 게 맞고요. 그리고 리니지를 이용하고 있던 과금 유저들의 이탈이 좀 그동안 많았습니다. 그로 인해서 실적도 부진했고 그리고 이 경쟁 게임으로 오딘의 이제 유입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카카오 게임즈의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리니지는 좀 정체가 많이 됐습니다. 다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한 번에 그 만회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 점이 이제 리니지 W가 그 어제 그 쇼케이스에서도 나왔다시피 마지막 리니지라고 이제 타이틀을 붙였습니다. 이게 그 사실 만약에 다음 차기작이 나온다고 하면은 뭐 그 큰 돈을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마지막 리니지라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뭐 그런 기대감이 이제 어제 주가에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. 물론 2분기까지 실적이 좀 부진했는데 뭐 오히려 하반기에는 그동안 미뤄졌던 블레이드 앤 소울 2 이제 신작 출시 일정도 있고 그리고 뭐 리니지 2M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2M이 이제 북미나 뭐 이런 쪽으로 유럽으로도 공략을 시작을 합니다. 뭐 원래는 이런 쪽이 불모지였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만약에 북미 유럽이 공략 성공한다면 네. 좀 현재의 밸류가 이제 조금 그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러면서 나현진 대표님께서는 NC소프트 뭔가 이제 리니지의 마지막 불꽃을 더 태우면서 이 연료로 주가가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 반면에 김민수 대표님은 별로 좋지 않게 보시는 것 같아요. 네, 약간 어제까지만 해도 부정적이었는데 네. 어제 바뀌셨나요? 네, 저녁에 그 택진이 형이죠. 네. 예, 이분의 쇼케이스를 보고 약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. 그러세요? 네, 약간 중립에 가까운 쪽으로 예,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 리니지 중에 시스템 중에 국가별 대항전이 이번에 생겼습니다. 이거 보고 아 이거 참 머리를 잘 쓰셨다. 네, 특히 약간 한일전 같은 거 만약에 이제 리니지에서 붙는다. 그러면 관심이 저희, 커지겠죠, 엄청. 그렇죠. 저희가 이렇게 우리 군주가, 우리 영주가 쓰러지는 걸 가만 볼까요? 네. 네,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막 현질이 더 들어가겠죠. 그런 약간 경쟁적인 시스템을 유도해서
또 다른 매출의 기회를 삼겠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겠구나 여기서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아직까지는 하반기 실적은 좀 불투명합니다. 네네. 특히 본격적인 리니지 유저가 이탈돼서 나오는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이 2분기부터 3분기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특히 8월 26일이죠.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이제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. 그 게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별로인 게임이어서 기호입니다. 네,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. 그런데 네. 특히 이제 RPG 장르가 뭐 이제 국가별 대항전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만, 일본, 한국 대항전일 것 같습니다. 해외에서 별로 RPG 장르는 인기가 없습니다.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인건비나 마케팅비까지 감안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빠른 흐름은 올해 3분기나 4분기까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일단 흐름들을 보시면서 흥행 여부를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NC소프트에 대한 의견, 뭐 올라갈 수 있을 어제의 이 쇼케이스를 보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을 찾으신 분도 계셨고 하지만 또 해외 진출 이것이 과연 먹힐까 좀 의구심이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.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NC소프트 오늘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지 힘을 더 받을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